소방 영어 독해 100제 더하기 20제. 그의 순서다. 그의 순서. 번째 시간 전체 8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문장을 보고 가는 것이죠. 역시 그리고 항상 객관식이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럼 먼저 주어진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미관을 해서 상관없이 인지 아닌지, 그죠? 사람들, 존재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존재했던 사람들, 뭐 위에 농업 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그죠? 더 행복하거나 더 건강하거나 혹은 둘다 아니거나 상관없이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가주어 진주어 대기어는 부정할 수가 없다. 그죠? 있다, 뭐가 있다? 보다 많은 그들이 다 사람들이 더 많. 농업 이후에 농업 이후에 뭐다 인구가 늘어났다네요. 농업은 보스 밴다는 거죠. 둘다 레이. 지탱시킬 수도 있고 지탱도 해주고 요구한다. 보다 많은 사람을 지지해 주죠. 지탱시켜 주기도 하면서 요구하기도 하네요. 그죠? 무엇을 보다 많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농작물 어떤 농작물 그 틀을 지탱시켜줄 수 있는 그죠? 그들이 먹고 살수 있는 그 살아가도록 해주는 그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요구한다. 농업이 생기면서 뭐한다? 농업이 되면서 인구가 뭐했다? 증가했다. 인구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인구는 단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증가시키는 것을 크기, 모든 것의 크기를 증가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뭐처럼, 뭐처럼, 사는 것처럼, 보다 큰 박스의 시리얼 박스, 그죠? 위해서, 대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크면, 그죠? 시리얼 박스도 더 커지는 것을 사는 것처럼, 인구가 증가한 것이, 그죠? 모든 것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가져왔다. 질적 변화네, 그죠? 질적 변화. 질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질적 변화를 이야기했다. 추정지는 다양하지만 당연히 그러나 증거는 가리킨다. 증가를 어디에서 인간 인구의 증가를 from to 네이죠. 여기에서 여기로 그죠. 100만이나 100만에서 그죠. 그다음에 100 곱하기 100만이니까 수억이겠죠. 수억의 사람으로 있다. 인구가 증가했다. 여기 A에서 B로의 그죠? A에서 B로의 인구에서의 증가는 가리킨다. 증거가 그죠? 뭐한 후에 뭐한 후에 농업이 그죠? 되어진 후에 뭐한 후에 농업이 설립되어진 후에 그죠? 농업이 되어진 후에 있다. 인구 증가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하고 비가 같은 거네요. 그럼 뭐 한다? 이렇게 주어진 문장에서 말한 것이 농업 이후 뭐 했다? 인구가 뭐 했다? 증가했다니까. 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비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죠? A는 아닌 것 같아. 그죠? C를 봐야 되겠죠. C도 뭘 말하는지. C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보다 많은 사람들은 의미한다. 보다 많은 종류의 질병을. 특히 언제 그런 사람들이 정착할 때뭐 질병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보다 많은 사람들은 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 질병을. 그런 그룹의 사람들은 역시 저장한다. 음식을 보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것은 이렇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음식을 저장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사회를 만든다. 그죠? 어떤 사회? 요런 사회겠죠. 가진 자와 그죠? 가진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사이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계급의 그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낸다. 이게 뭡니까?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이건 인구 증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선 인구가 증가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럼 결론은 뭐가 된다? B로 시작하네. 그러면 A로 시작하느냐, C로 시작하느냐 봐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A를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A를 보시면 그래서 있죠. 보다 큰 인구가, 그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증가하는 것을. 모든 것의 크기를. 뭐, 대가족이 시리얼 박스, 더큰 시리얼 박스를 사는 것처럼.
그것은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야기죠. 새로운 이야기인 거죠. 질적 변화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고, 요 질적 변화의 새로운 이야기가 뭐다? 아, C로서 그 얘는 뭐냐 하면은 요런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뭐가 된다? A, D에 뭐가 와야 된다? C가 와야 되겠네. 그 다음 뭐가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그죠? 항상 토끼와 거북이라는 것. 그죠? 토끼와 거북이.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토끼 부분에 뭐다? 농업을 하니까 인구가 증가했고. 그래서 뭐 한다? 질적 변화. 질적 변화는 거북이가 A, D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C에서 뭐 했다? C에서 A, D에 나오는, 그래서 얘를, 얘가 이게 C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나왔죠. 다음은 뭐가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죠?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인 것을 잊지 말고 꼭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